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 123쪽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은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료러 기사한 나사로를 보내요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렁통이가누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으,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각 거처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송현의 가족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웃기슬렴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정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제가 어렸을 때또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할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노래가 거지가 부자가 부자가 못간 나라 하나님 나라 거지가 거지가 간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어, 그 부자이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가? 또 거지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 하늘나라 가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 부자이기 때문에 또 거지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불특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15장과 16장 이야기가 다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준으로 볼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집나간 아들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16장 앞부분에는 부자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부터4절까지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 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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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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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 s yes, 차라리 연자매들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년의 흐름을 놓고 볼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자신들의 종교적 종교관념 고정관념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그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부자가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집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이 더 드러나야 될것 같은데요. 부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거지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 비유에서만 특별히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의 엘라자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자, 오늘 거짓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지의 이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그의 모습, 그의 상황이 거지일 뿐, 그의 모습은 에, 그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거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의 께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부유한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에 그것을 6장 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는 호슴의 사상이라고 해요. 호슴의 사상. 제가 아, 우리 교회 부임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심하는 자 같지만 실상은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가 가난한, 가난한 자 같지만 그 저기 그 구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지이고 남의 집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인데요. 또 참으로 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 그 여인들 지금 성경에 나오 있지 않지만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글레멘드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거지요. 오늘 가난에서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나사로는 너무나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비천한 존재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하늘 나라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 말씀 한번더 봐야 되겠는데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곳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자세고 자세고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옷 그러면 비싼 옷을 말하고요. 자세고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현세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지 못합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날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이는 것, 자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표시입니다. 왜 신약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지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좋은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행위가, 행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때 이제 성전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조국 또 잃어버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성전도 없고 자기는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긍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자기 조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긍심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이방 땅에 지금 있지만 포로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이렇게 그 정체성을 자기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은 어디에서나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율법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성식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지 그 안식이를 지키는 것이나 또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 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식이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면서 안식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피부가 헐었습니다. 헌대 투성인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내 버려진 인생. 영양도 부족하고 씻지도 못한 상태이니 피부가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것, 그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가 움직일 수 있다면 거기에서 다른 곳을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는 생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잣집 앞에 버려져 있다는 것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 장애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잣집 앞에서 먹을 것이라도 떨어진다는 그 기대감 가운데 다른데 갈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것은 먹다 남은 찌꺼기가, 음식 찌꺼기가 아닙니다. 손을 씻는데 사용하는 빵 부스러기, 손을 씻거나 이그 그, 상을 닦는데 닦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빵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보통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개나 이 그런 동물의 먹이로 사용이 되는데 나사로는 그것을 먹으려고 부잣집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데 그상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대문 앞에 어떤 의미일까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 같은 찌꺼기를 다 이제 다 쓸어 담아가지고 대문 밖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 쓰레기와 함께 쓸어 담아서 대문 밖에 버리면, 그것을 보고, 개들도 와서 먹고, 그 거지도 그것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개 같은 인생, 개 같은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지 못합니다. 늘 배가 고팠습니다. 개들이 그의 헌데를 핥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보니까 음부에서 보니까 지옥에서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 품에 흔히 우리는 천국 뭐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성경에는 아브라함 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에게 내가 어,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에서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낙원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 품이라고도 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고 그 지역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 눈에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개들이 먹고 있는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던 먹고 살았던 나사로를 한 눈에 보고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 앞에 항상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거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66권이라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그, 그도 죽어서, 그도 죽어서 음부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또 수월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대개 수월이라는 것을 우리는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밑바닥을 말해요. 밑바닥 수월은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없는 빛에 바닥이 없는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하늘나라로 갔고 또 부자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는,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나라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흔히 하늘나라만 영원한 나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다라고는 말안 하고 영원히 벌, 벌을 받는다 그래서 영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늘 나라에 가는 사람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자가요 부자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그 나사로를 보고 이4사 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 따라 지옥 불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 불에 타서 죽지 않는 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니 나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하지만 오늘 그... 24절 말씀을 한번더 보여주실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열심히 사업을 했다. 억울하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 하고 한마디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이 너무나 너무나 괴롭다. 내가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여기 올 만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쥐옥불에 떨어져 고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항거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면 다섯 형제가 있는데,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 다섯 형제에게 가서 어, 그... 죽었던 사람이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제들도 아브람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악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거도 하지 않았지만 반항도 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생각이 나요? 가론 유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론 유다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거 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만 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거기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나오기만 하였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자기가 괴로워해서 자기가 자, 자결을 하죠. 자살을 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죽음의 그런 문턱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양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구원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5절, 26절을 제가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구렁�이가 있어.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세상으로 다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회계의 기회는 이 세상 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계의 기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그좀 후회되는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했을까? 다시 내가, 다시, 다시 젊을 때가 되면, 다시 나에게 어린 시절이 되면 공부를 잘할 텐데, 열심히 할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쉬움은 어떤 아쉬움인가 하면,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참여하실 때, 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저도 세례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침례교회에서 침례, 침례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보았는데 그때마다 나도 나도 좀한번더한번더 이렇게 세례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는 이 세상 나,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인 기회에 한 번인 기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을 공부할 때 종말론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뭐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죽어봐야 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죽어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것을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죽어봐야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만 아시나요? 내가 구원받을 것 죽어봐야만 아시나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 죽어봐야만 아시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지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받아 하늘 나라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이 부자는요. 부자는 지옥 지옥이 있는 것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알았어. 그 이제 그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수 있습니다. 믿음 믿음의 눈으로 알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에 28절. 한번더 보겠습니다. 28절,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형제가 다섯 있다 그랬어요. 다섯 형제가 다섯 있으니까 자기까지 합하면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그죠? 자기까지 여섯 명이죠. 다른 거기에 그... 아직 남아있는 형제가 다섯이 있다고 랬으니까 자기를 포함하면 여섯 명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었는데 문 밖에 있는 대문 밖에 있는 그 나사로까지 사랑하는 형제로 여겼다면 형제가 일곱 명이죠. 완전 완전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문 밖에 대문 밖에 한 명의 형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온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문 밖에서 지금 개가 핥고 있는 그 형제도 그 형제도 너희 형제라. 네가 사랑해야 될그 형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렵고 힘든 형제가 있는데 내가 외면했다면 우리도. 부자와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까지 합쳐야만 일곱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합쳐야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내문 밖에서 지금 구걸하고, 구걸해도 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상을 닦는, 손을 닦는 빵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 사람까지, 나의 형제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29절에 29절에 그들에게 그들의 그 다섯 형제에게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을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다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회개, 회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 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죽은자가 살아난 그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있게 구원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 중에 동기 목사님 중에 하늘나라를 다녀오셨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서 오래 뭐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셔,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부흥회를 가시고 부흥회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분을 볼 때, 그분을 볼 때, 기가 막히다 하고, 그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감동을 하고, 회심을 하고, 이런 분, 그냥 호기심에 듣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회심을 하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역사를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은 권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다시 넘어간다면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마귀는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마귀가 어떻게 방해할까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 그뭐 딴거막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보고, 막 주무시기도 하고. 마, 마귀의 방에 이렇게 그냥 내가 놓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 방해를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금의 광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듣, 들리지 않는 이야기, 이유, 그것은 졸, 졸릴 때, 뭐 딴짓할 때, 뭐딴 생각할 때 들리지 않죠. 그런데 또 하나는 선지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선지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인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때 들리지 않아요. 자기나 하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단히 부단히 선지자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내가 말씀 못 듣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인들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를 바라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 죽음을 잘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